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완벽한 몸매. 그토록 찾아 헤맨 화제의 보디빌더 임종수 씨. 특히 삼각근에 자신 있다는 그녀의 근육들 천천히 보고 가실까요? 발부터 등까지 군살 하나 없는 근육질 몸매. 그런데 도통 나이를 가늠하기 어려운데요. 근데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올해 75세예요. 만 75세요? 네? 44년생이에요 믿기지가 않는데요. 우리 나이는 76세시네요 대단합니다. 아, 신분증 진짜 맞아요. 44년생. 와, 20년 이상 젊어 보이시네요. 놀랍습니다. 76세의 나이로 WBC 피트니스 대회 38세 이상 부에서 당당히 2등을 거머쥔 종수 씨. 헬스를 시작한 지 고작 1년 만에 이뤄낸 쾌거라고 하는데요. 봐도 봐도 믿기지 않는 건 주위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1년밖에 안 됐어요. 75세 나이에 있어요? 봤어요? 아니, TV에서나 보고 할 수 있는 거죠. 여성들이 남성에 비해서 몸을 만들 수 있는 게 쉽지가 않아요. 사실은 그냥 나오는 것도 그렇고, 근데 그 체질적인 것도 있고, 좀 약간 불가사의한 몸이신 것 같아요. 이게 또 승부되는 명칭을 듣는 거고, 또 한 보람이 나요. 하고 나면은 개운하고. 그렇다면 종소 씨의 신체 나이는 몇 살일까요? 몸무게 44.3kg. 몸무게뿐 아니라 다른 수치들도 놀랍습니다. 복부 비만율은 뭐 아주 그냥 젊은 사람보다 더 좋게 나왔네요. 일단 뭐 체지방량이나 이제 특히 근육량으로 봤을 때는 웬만한 뭐 30, 40대보다도 그럼 20대신가요? 50대까지는 내가 기대를 해봤는데 그보다 더 좋다니까 뭐 말할 나위가 없죠. 너무 좋아요. 신체 나이 30대 종소 씨, 20대와 대결하면 어떻게 될까요? 20년 차이. 벌써 체격 차이가 커 보이는데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경장님, 일부러 하는 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준비 시작. 하나. 발굽 파기는 남자가 하기도 힘든 네. 건데. 평소에 꾸준히 안 하면 정말 힘들죠. 아이고. 그래도 간발의 차이로 오늘 주인공이 이기신 것 같은데. 이겼어요. 이 친구가 날 봐줬겠지요? 고개 들고 해야 돼. 시작. 바로 두 번째 대결 시작합니다. 저 자세 굉장히 힘들죠. 저거 진짜 복근 힘 많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오, 근데 정말 여유로워 보이세요. 하기도 힘든데 네. 남성분과 비교를 해도 전혀 뒤지지 않아요. 오만이 오지 않아요. 거뜬하신데요. 이겼어요. 야, 가볍게 하시네요. 오늘 안 힘드세요? 계속 하실 것 같아요. 50개. 이후로도 한참을 계속된 운동. 이 정도면 할머니의 완승 맞죠? 이 모든 게 처음 운동을 시작할 땐 상상도 못했던 일. 한 2년 전에 협착이 온 거예요. 오르가는 신경을 누른대요, 그것이. 다리, 오른다리 걸을 수가 없었어요. 의사 선생님 얘기로는 근육이 약해서 그렇다, 근육 운동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시작한 재활 운동이 건강은 물론 새로운 삶까지 선물해 준 건데요.